안녕하세요, 제니벨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이잖아요. 저만의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피부를 보기 위해서 똥머리를 특별하게 했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자주자주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소주 아니에요? 소주 아니에요. 다이소에서 산98% 알로에 미스트입니다. 이거를 수시로 발라줍니다. 세수를 갔다 와서 건조할 틈이 없게 바로 발라줍니다. 제가 오늘 새로 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너무 모던하면서도 되게 절제된 미가 있어요. 진짜 미학적이에요. 비욘드 미라클 프레스트 컨센트레이트 크림입니다. 다시 비욘드 미라클 프레스트 컨센트레이트 크림입니다. 알았죠? 열면 이게 숲에서 나오는 좋은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저자극 테스트와 함께 주름 개선 기능 제품으로 나왔는데, 저는 엄마 수분 크림을 잘안쓴 이유가 영양 보습력은 정말 많지만 그 약간 뭔가 뭐지? 기름 콜레스 이렇게 딱낀 느낌이 확 있거든요. 이렇게 막 덮고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피부가 숨 쉬는 느낌이 들면서도 유분감이 있고 촉촉하고, 제가 또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팩을 하고 이 크림을 바르고 이제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촉촉함이 오래가니까 굳이 따로 계속 미스트를 안 뿌리고 앰플을 계속 안 써도 피부 마사지를 하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피부에 휴식을 주려고 합니다. 피부 휴식. 피부도 숨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마스크도 끼고 다녀서 여기도 덥지, 여기만 화장하지. 숨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체 인간은 자연에서 나오는 태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좋은 게, 이게 제일 유력하게 밀고 있는 게 Care Lighter Complex라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 보습 및 피부 장벽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름 개선은 정말 잘 되고 노화 방지. 저 나이 때면 이제 관리를 딱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유분기가 있는 어른들의 엄마들 수분 크림이 너무 지성이고,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고, 이게 딱 우리 나이 때딱 좋은 것 같아요. 영양크림 잘못 바르면 여드름이 또 나거든요. 너무 기름이 많아서. 그건 이제 입에 트는데 바르고, 얘는 전체적으로 발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육몽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이거는 케이스는 남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생크림 제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약간
이걸 하고 나서도 들뜸 현상이 없더라고요, 메이크업이. 바르고 아침에 물기 세수만 하고 다시 이걸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피부 관리를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사지를 해주죠. 코에서부터 턱 쪽으로 해서 림프선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얼굴에 노폐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와 내일 보면 붓기가 싹 빠져요. 그 눈가에도 지방이 있거든요. 붓기랑 그거를 T존과 눈썹 뼈 쪽으로 해서 밀어. 그냥 딱 봤을 때 자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다 놀라워요. 야, 너 여기 턱 사각턱 예쁘지? 여기 더 살리자. 자, 보석이 있지? 그래, 여기를 좀더 살리자. 여기가 조금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마사지라는 건 상관없는데. 마사지 할때 너무 유분기가 없으면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롤링 했는데도 엄청 부드럽고. 이게 되게 기분 나쁘지 않은 촉촉함이야. 기분 나쁜 촉촉함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르고 바르면 비닐이 하나 덮인 것처럼 기름을 돼지 기름 한번 덮은 것처럼 피부가 안 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피부가 숨 쉬면서 수분감을 비타민을 넣어주는. 겨울철 피부 관리를 어때요? 다 같이 비욘드 크림을 한번 써봅시다. 아직 제품이 신제품이라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바로 나오면 인스타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